우리가 살아가면서 걸릴 수 있는 병들 중에서 가장 슬픈 병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치매는 정말 슬픈 병입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식사습관, 운동,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지만 역시 또 중요한 것이 우리 두뇌를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뇌를 늙지 않게 도와주는 두뇌 운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함께 두뇌 운동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다르게 생긴 그림 하나를 찾아보세요. 자, 20초 동안 찾아보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두뇌 운동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두뇌 운동은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번에 두뇌 운동을 매일 게임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가장 쉬운 탑클래스 치매 예방 첫걸음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를 보면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탑클래스 두뇌발전소. 그래서 찾아보니까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이 탑클래스 두뇌발전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한 두뇌훈련을 재미있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미 약 1000개 정도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구독자 숫자가 5만 6천여 명에 누적 조회수가 2100만 뷰를 넘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즐겨보시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채널에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내셨는데요. 책은 이렇게 1권과 그리고 또 2권으로 되어 있고요. 저도 이 책에 나온 게임들을 해보니까 재미있으면서도 이렇게 쉽게 두뇌세포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또 한번 두뇌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데요.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자, 그림을 10초 동안 보고 기억해 주세요. 자, 시작! 자, 기억하셨으면 문제 드립니다. 방금 보신 그림과 같은 것은 몇 번인가요? 이것도 10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책에서 이렇게 신경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뇌세포 간의 연결망인 시냅스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두뇌게임을 6종류로 구성하였는데요. 두뇌게임을 하면서 추구활동을 포함시켜서 하나의 게임을 하면서도 다방면의 인지능력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난이도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차근차근 훈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또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두뇌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뇌훈련을 한 이후에 두뇌휴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상하는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명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하면 두뇌 휴식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 소개된 여러 명상법 중에서 자신에게 잘 맞는 명상법을 선택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상을 꾸준하게 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됩니다. 또 면역력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뿐 아니라 명상 효과는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있는데요. 명상을 한 사람의 뇌를 MRI를 찍어서 보면 명상을 하기 전보다 뇌의 용적이 커지고 특히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의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뇌 훈련을 마치고 명상을 통해서 두뇌 휴식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탑클래스 두뇌발전소 구독자님들의 댓글들을 이 책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전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우울증이 있었는데
문제로 나오는 그림들이 예뻐서 문제를 풀수록 마음이 밝아진다고 하신 분도 계신답니다. 또 산만했던 아이가 매일 두뇌게임을 하면서 집중력도 생기고 차분해졌다고 기뻐해하신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해야 할 것 중에 하나, 바로 두뇌운동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두뇌운동을 재미있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 책, 가장 쉬운 탑클래스 치매 예방 첫걸음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한 두뇌로 더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